국회는 1월 법학연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사경법회 2권 4페이지 넷째 줄 중간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법화경 이제 2권으로 접어들어서 사리불이 당신의 그동안 공부한 데 대한 그 이해를 쭉 산문으로 설명하고 다시 그것을 이제 개송으로 이제 거듭 설한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설법하고 또 제자가 거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감회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부족한 점을 또 질문하고 그러면 또 부처님이 대답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강경에 보면은 뭐 수보리가 체르비엇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 이제 부처님 설법 듣고 그동안 이제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뭘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왔을 때 그와 같은 큰 감동을 이제 겪고는 정말 눈물을 쏟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뭐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이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듣고는 정말 새로운 그런 그 감동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경전이 자세히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설법하시고 당시 이제 그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사리불이나 목걸려이나 수보리나 이런 이들이 이제 묻고 한 그런 형식을 경전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2600여 년 전에 역사 속에 살았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도 꼭 그렇게 설하고 그 당시 있었던 제자들이 꼭 그렇게 질문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아주 후대에 특히 이제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같은 이런 대승불교 경전은 뭐 유마경이나 또 그 다음에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그 훌륭한 대승 경전들은 전부 그 형식은 꼭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설하시고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바로 부처님 코앞에서 질문하고 들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지금 부처님 열반하신 지 2600년이 지난 지금의 만약에 경전을 결집이라 그래 편찬, 저술, 편찬 이런 그 용어를 경전상에서는 결집이라 엮을 결자, 맺을 결자하고 모을 집자 그래요. 결집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 결집한다 해도 역시 그 형식을 빌립니다. 그 형식은 철칙이에요. 언제 경전을 결집했든 항상 부처님이 설하시고 제자들이 듣고 질문하고 또 그것을 이제 들은 것을 기록한 사람은 아란존자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경전을 한 가지 결집을 해도 역시 그 형식, 그 법칙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 맞춰가지고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그 경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린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500년, 600년 이 대승불교 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 600년 경에 결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결집한 이들이 서가모니 그 어떤 경우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서가모니 실력 가지고는 이렇게 법화경을 결집 못한다 이런 말까지 해요. 왜냐? 서가모니 당시 때는 이렇게 아주 심오한 경전이 필요치도 않았어.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그 뜻은 한결같이 쭉 내려오는데 후대 이제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니까 이와 같이 아주 조직적인 경전을 필요로 했어. 그러니까 그때 필요로 한 깨달은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은 법은 없으니까 그 뒤 사람들이 다 깨달았고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처님이죠 그대로. 또 그런 깨달은 분들이 말하자면은 더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어떤 경전 결집의 능력을 가지고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화경, 능경, 원각경 이런 아주 위대한 그 경전을 결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집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결집해도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그려야 돼. 그대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고받는 내용의 뜻은 부처님 사상에서 벗어나면 안 돼.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뜻은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이제 경전 결집의 원칙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사리불이 질문하고 부처님이 대답하고 하는 그 형식을 부처님 당시 살아 생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500년 후에도 옮겨와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500년 후에도. 이게 이제 법화경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경, 500년쯤 세월이 지났을 때 결집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의 어떤 논리와 어떤 지적 능력에 맞도록 결집한 거라. 그래서 조직이 잘 됐어요. 조직이 잘 됐어. 그 이제 부처님 그 살아생전에 원엄에 가까운 그런 그 경전은 어떤 게 있느냐. 아함부 경전이에요. 아함부 경전이 아함부 경전도 성문화된 것이 글로 이렇게 정리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300년 후에 된 거예요. 그동안은 쭉 이렇게 외워서 전승했어. 외워서 또 뒷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외워서 뒷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전승해가지고 300년쯤 됐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문자로 이렇게 남겨야 된다 해서 이제 한 것이 아함부 경전. 이제 한 300년 뒤에 이제 결집이 됐거든요. 그래, 거기는 보면, 아함부 경전 보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야말로, 그저 주고받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 뭐, 증문적설 같이 요즘 증문적설 같이 그런 형식으로의 경전이, 아함부 경전이, 대다수 경전이, 그리고 짤막짤막 합니다. 이렇게 길지 않아요. 이거 아주 조직적으로 됐죠. 7권에다가, 뭐 품이 28품이고 화엄경 같은 것은 39품이고 또 그 설법하신 장소도 여러 곳을 옮겨가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상징적인 것이라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장소도 등장하고 사람도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전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그걸 이제, 학자들은 대승비불설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한때는. 철없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이 아니고, 어느 시대든지 깨달으신 부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법화경을 설할 수가 없어, 사실은. 그러나 이제, 과거 26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그 석가모니가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대승경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대승비불설 이런 표현을 써요. 대승비불설. 그 일본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철없어서 하는 소리라. 지금 누가 깨달아도 그 사람은 부처님이거든. 깨닫지 못해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판에
깨달았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부처님이라. 그 법화경을 결집할 정도면 이건 보통 깨달은 분이 아니야. 석가모니 깨달음보다 더 훨씬 더 실력이 더 좋은 분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학문이 이렇게 깊지를 못해.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할 필요도 없었고 그 당시는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할 줄도 몰랐고. 근데 그 후대 한 500년쯤 이제 불교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 500년이나 발전한 상태에서 경전 이제 부처님 뜻을 이제 제대로 이제 전하기 위해서 아 이제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경전을 결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만든 경전이 이제 법화경 같은 거죠. 화엄경 같은 거. 금화경 같은 거, 능엄경, 유마경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 옛날 이제 초기 경전 이제 소승불교 경전, 아함 경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해요. 몇 줄밖에 안 되는 경전이 많아요. 그저 한 페이지 뭐 몇 장 그죠? 길어봐야 몇 장밖에 안 돼. 대여섯 장밖에 안 되고 아함부 경전은 그래요. 그게 아함부 경전 그 제목이 뭐 몇천 개는 될 정도로 그렇게 짧은 경전이 많습니다. 몇 줄밖에 안 되는 경전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경전을 결집했든지 그 형식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아란존자가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그 형식을 취하는 거라. 모두가 아란존자가 들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법화경 같은 거 아란존자가 죽은 지 500년이 지난 뒤에 역시 아란존자가 듣고 설한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해도 마찬가지라. 2600년 지난 이 시대에 역시 불교 경전을 만약에 누가 결집한다면 경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하면은 그런 형식을 취해야 돼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설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납득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신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 내가 말했듯이 누구든지 부처님 이상으로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 못지않은 깨달음을 가지고 또 그 당시 아주 지적은 능력과 어떤 그 저술의 능력을 충분히 갖춘 그런 위대한 깨달은 분들이 그걸 이제 보살이라 이제 그래요. 보통. 그런 보살들이 이제 이 경전을 결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뭐 존경심이 떨어지거나 무슨 뭐 신심이 떨어지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근래 살았던 모모한 큰 스님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오히려 그 스님들을 더 믿어요. 더 믿는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그 아주 위대한 그런 그 경전을 결집할 정도의 깨달음과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대보살 마살, 그야말로 대보살들의 어떤 그, 경전 결집이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못지않게 똑같이 그렇게 믿고, 신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 알고 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한때 그게 대승 비불설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 50년인가 60년 정도 됐어요. 일본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부처님이야. 지금 경전을 결집한 사람도 그 사람도 역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아니고야 누가 그렇게 설할 수 있겠어요. 꼭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확실한 그런 그 이해가 없으면은 그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신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이제 아 제대로 깨달으신 분은 똑같이 부처님이고 그런 분이 나는 그런 표현을 가끔 해요.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 실력 가지고는 법화경 못을 한다 내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화엄경도 못을 해. 그 옛날 사람이야. 석가모니만 해도 벌써 오랜 500년 전 사람이니까 도저히 석가모니 부처님 실력까지는 안 되는 거야. 또 그 당시에는 그런 법화경이 화엄경 같은 경전이 필요치도 않았고 그저 아함부 경전 정도가 필요했어. 아주 단순한 논리, 단순한 대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역설적으로 서가모니 실력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 당시 그 후대, 5,600년 후대 훨씬 아주 그 뛰어난 그런 그 대보살들이 말하자면 화엄경, 법화경 같은 것을 그걸 결집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제일 아주 간단해요. 그들도 역시 이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대보살들이고 뭐 충분히 깨달으신 분이고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년 뒤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결집된 경전이지만은 그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당시 제자들이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것으로 형식은 그대로 빌렸지만 그 안에 내용은 쭉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사상으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이제 간혹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해결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공부 그 위선 네 구절 개송으로 됐으니까 네 구절을 일단 읽고 또 이제 설명하시겠습니다. 불설 과거세 무량 열도 불이 안주 방편 중 하사 역계 설 시법 하시며 거기까지 여기 이제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이 쭉 이제 계속 나옵니다. 불설 과거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만이요 불설 과거 세상에 당신보다 더 먼저 이런 말이에요. 무량 멸도불이 한량 없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이 말이요. 한량 없는 열반에.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과거에 또 많은 깨달은 분이 계셨을 것이고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여기 미래 이제 현재하고 미래 나오거든요. 미래 모든 깨달은 분들 그 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딱 이렇게 경계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부처님은 또 이 시대는 만약에 부처님 경전을 누가 결집한다고 하면 이 시대에 뭐 그 유교, 도교, 무슨 서양 철학, 기독교 학설 뭐 등등 소크라테스 학설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아는 사람이 그것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경전을 아마 결집해야 될 거야. 지금 만약에 경전 결집한다면 그래야 옳다고요. 그렇게 될 거라. 그래서 이제 미래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 과거 한량 없는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안주 방편 중 하사 방편 중에 안주해서 방편 여러 가지 방편 그러니까 여기 법화경 방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방편 가운데 머물러서 역계설 시법하시며 또한 다 이 법을 설했다. 이 법 진리를 설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2600년 전이나 아니면 또 과거 그러니까 뭐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훨씬 더 먼저 또 그 이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설하는 그 목적 하나로 얼마든지 새로운 경전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서 만약 그런 실력과 깨달음과 안목이 있다면 말이야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 진리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방편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일단 쓰시겠습니다. 불설 과거세 불설 부처님이 설하시기를 과거세
그것의 무량 열도불이 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뜻도 되고 또 이제 성불했다 하는 의미로도 멸도란 뜻으로 써요. 여기는 이제 열반에 드신 과거니까 그래서 이제 열반에 든 한량없는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멸도불 안주 방편 중 하사 이렇게 설식을 하시며 또한 모두 다 이 법을 연설하시며